공 좀 주세요. 오늘은 복사 평형을 이루는 지구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복사라는 것은 열의 전달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열의 전달 방식 세 가지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전달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대류, 세 번째는 복사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고 특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의 전달 방식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쉽게 말하면 도미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노란 자동차의 겉부분은 보통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금속으로 되어 있겠죠. 철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철의 화학식은 F이고 금속 원자의 특징은 하나의 원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원자가 모여서 철이라는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 원자를 쓸 때 Fe라고 쓰지 Fe10, Fe100, Fe2000 이렇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차가 이뻐서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차의 뒤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손을 대고 있을 때 손이 갑자기 확 뜨거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고체 상태의 특징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죠. 자기 자리에서 거의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불이 난 지점에서 선생님 손이 있는 곳까지 열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이 전달되어야 하나요? 도미노처럼 첫 번째 철원자가 열을 받으면 그 열을 주변의 철원자에 전파를 하고 계속 전파가 되다가 나중에 선생님 손에 열이 딱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 뜨거워 하면서 손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겠죠. 전도라는 것은 입자 자체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열을 가지고 뛰어오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두 번째는 대류입니다. 대류는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액체와 기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아까 전도는 물질이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전달만 했었죠. 그런데 대류는 물질이 직접 움직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지금 여기 물이 보이죠? 이 물을 자세히 보면은 이 물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물분자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물분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물이 아니고 뭐라 부를까요? 얼음이라고 하겠죠. 물은 얼음보다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걸 뭐라 하죠? 스코프라 하죠? 스코프 1 안에 물분자가 몇 개 들어오나 한번 봤더니 처음에 6개의 물분자가 들어왔어요. 물론 실제로는 훨씬 많겠죠. 그런데 여기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온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는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겠죠. 분자 운동이 느리다는 것은 분자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상태를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자, 물분자 한 개의 질량을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스코프의 부피를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스코프에 나와 있는 이 물의 밀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밀도는 뭐 분의 뭐였죠? 부피 분의 질량이었죠. 아까 원의 부피는 1이고 물분자 하나의 질량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피는 1, 질량은 물분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질량은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의 이 차가운 물에서의 물의 밀도는 몇이 될까요? 6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해서 수치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의 밀도는 6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나왔으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해봐야겠죠. 뜨거운 물을 또 저격을 이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물에 불을 가해서 뜨거운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졌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처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차가운 물을 봤을 때 물 분자가 이런 상태가 있었다면 뜨거운 물에서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물 분자가 배치가 될까요?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배치를 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차가운 물에서 저격을 했을 때는 물 분자 6개가 보였는데 뜨거운 물에 물 분자를 저격하러 봤더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6개가 아니고 3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이었고 스코프의 부피는 1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럼 또 뜨거운 물의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죠. 여기서 부피는 1이라고 가정을 했고 물 분자 하나의 질량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죠. 그러면은 1분의 3 해서 뜨거운 물의 밀도는 3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같은 부피일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밀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차가운 물의 밀도는 아까 6이었죠. 뜨거운 물의 밀도는 3이었죠. 누가 더 크죠? 차가운 물의 밀도가 더 컸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지금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부피를 같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밀도는 곧 무엇이 되죠? 부피가 같으면 밀도는 곧 질량이 되겠죠. 차가운 물의 밀도가 뜨거운 물의 밀도보다 큰데 같은 부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는 곧 무엇이 된다고요?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물의 질량이 뜨거운 물의 질량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같은 부피일 때 한해서 차가운 물이 더 무겁다가 되겠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였죠. 아래층이 뜨거운 공기였고 위층이 차가운 공기였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뜨거운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 교환이 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것이 대류의 핵심이었습니다. 차가운 물과 또 뜨거운 물을 동시에 받아보겠습니다. 물 안 나와요. 대류 현상에 대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뜨거운 물이고 오른쪽은 차가운 물입니다.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자, 왼쪽 온도는 78.1도입니다. 그럼 오른쪽 물 한번 볼게요. 쭉쭉 떨어지죠? 오른쪽 물은 8.6도입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빨간색 색소를 뿌리겠습니다. 빨간색 색소. 차가운 물은 파란색이 없어서 초록색 색소를 넣겠습니다. 물이 변하죠, 확산현상.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운 물은 이 퍼지는 속도도 느리죠. 뜨거운 물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젖지 않아도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거고 차가운 물은 분자 운동이 느려서 아직도 초록색이 퍼지지 않고 있어요. 다 휘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섞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칸막이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나요? 층이 두 개로 나눠졌죠? 밑에는 초록색, 위에는 빨간색. 한번 넣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위에
뜨거운 물 위에 차가운 물을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오, 엎어지기 시작했네요. 자, 이제 높이를 맞췄죠. 살살 빼줄게요. 자, 합쳤습니다. 밝은 데서 보여줄게요. 어우, 눈부셔. 색깔이 어떤가요? 섞였죠? 초록색과 빨간색이. 자, 이번에는 차가운 물을 밑에 두고 뜨거운 물을 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엎어야겠죠, 또? 뜨거운 물. 자, 이번에는 이제 아, 뜨거. 아씨, 뜨거. 아! 망했다. 자, 아, 뜨거, 뜨거. 자, 아까랑 다르게 전혀 섞이지 않죠? 아까는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이, 빨간색이 다 검은색이 됐는데 지금은 뜨거운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겠죠. 차가운 물이 무거우니까 뜨거운 물은 가볍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뜨거워. 저 가볼게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오늘 중점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복사라는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전도와 대류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거나 물질이 접촉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태양이 지구로 복사 에너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태양에 있던 열이 지구까지 전달이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구까지 태양의 열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주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열이 전도도 안 되고 대류도 안 되겠죠.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사입니다. 복사. 복사 에너지란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며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겠죠.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오죠. 그런데 내 왼쪽에는 체육 시간에 안 뛰었던 친구가 있고 내 오른쪽에는 체육 시간을 신나게 뛰어놀고 와서 땀이 뻘뻘 나는 친구가 있어요. 무엇이 느껴진다고 하죠? 열기가 느껴진다고 하죠. 왼쪽에 뛰지 않았던 친구에서는 열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오른쪽에 열심히 뛰고 왔던 친구에서는 열기가 느껴지죠. 그때 그 친구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류랑 전도도 하고 있겠지만요. 딱 잡게. 오! 콩콩콩콩콩콩콩. 수업 끝! 수업 끝!